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사탄을 멸하러 오신 주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가 그것으로 그쳐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예배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누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피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오시어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 교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거의 끝까지 반갑지 않는 손님 하나가 계속해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이 사탄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던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때가 창세기죠, 창세. 그 이전에 이미 영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얘기지요.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 천사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 루시퍼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됐냐면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오늘 보세요, 홍보석, 청보석, 녹보석, 온갖 보석 이름이 다 나와요. 그렇게 단장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고 완전하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굳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있느냐, 경배를 하던 자에서 이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루시퍼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찬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러 천사들보다 자기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되겠다. 거기까지도 위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제 거기서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경배 내가 받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 그 모든 영광 내가 취하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존재가 영계에서 천상에서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얼른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한 교만해진 바벨론 왕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을 따져보면은 단순한 인간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껍질을 벗겨보면 두로 왕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졌으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에덴 동산에 있었으며 아니지요. 아 이것은 바로 그 두로 왕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의 대표 루시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극히 깊은 곳에 굴러 떨어지고 그때부터 공중 권세를 잡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사탄, 마귀, 옛뱀, 용,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신, 미혹의 신, 어두움의 영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제 교회 다니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거의 50%. 그러면 뭐냐? 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니까 악한 세력도 많고 악이 많은데 그 악에 대한 상징으로 사탄을 표현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사탄이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는다가 50%요. 50%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믿느냐 하는 사람이 35%. 그러니까 열 사람 중에 셋 내지 네 명 정도가 사탄은 실제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탄의 존재가 있고 실제 한다고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서너 명밖에 안 되니까 사탄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것이고 모르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탄이 지금까지도 그 힘과 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 순간 굴러떨어졌죠. 그런데 얘가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소나 돼지나 말이나 소, 코끼리 이렇게 그냥 육신을 갖고 살다가 생명 끝나면 죽어버리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이가 좋았어요. 교제했어요. 날마다 그 품에서 살았어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귀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뱀의 형상을 띠고 사탄이 오지요.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요. 자기가 거기서 모셔서 경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가지의 큰 속성, 공의와 사랑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그러죠. 이 디아볼로스란 말은 쪼개는 자, 나누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연합을 방해해요. 가정에 어쨌든지 연합을 방해해서 이혼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서로 미움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배후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잘 보세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자 불러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살살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선악과를 못 먹게 한 하나님은 부당하다. 어떻게 너희한테 그 자유를 박탈했냐.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게 해야지 어찌하여 그 자유를 박탈해서 하나님은 참 부당하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자유를 박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묶어놓고 박탈을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딱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말했지만은 죄가 없었을 때인데도 하나도 죄가 없고 하나님의 그 기막힌 능력과 풍성함과 사랑과 자비 속에서 날마다 호흡하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설득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탄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말해 못하겠냐 그거예요. 한순간도 한시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접속되지 않으면 사정없이 우리는 굴러떨어지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탄은 굉장히 힘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송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한 사람만 송사했는데 이 인간이 또 자식 낳고 하면서 그 죄가 또 이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송사거리가 많아지게 되죠. 사탄은 그러면서 사탄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사탄의 영역이 넓어지고 사탄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뒤통수 때리는 선언을 하셔요.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탄이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을 없애라. 그러고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애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갔다가 가인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게 만들죠. 그렇게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창세기 6장에 노아 때에 이릅니다. 노아 때에 이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사탄이 역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하고 사탄이 부추기는 죄하고 원죄하고 보태놓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들이 이렇게 죄짓는데 하나님 가만두시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얼마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중에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노아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지금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믿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전 인류가 다 홍수로 떠내려가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죠. 그랬는데 이 노아의 가족이 흘러들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니시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 했어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러니까 사탄의 관심이 누구한테 집중됩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집중되지요. 이것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겠구나 그러겠죠.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러다가 야곱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피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번성해 가는 거예요. 70명이 왔는데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남녀노소 합하다 보면 뭐 근 150만, 200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바로 왕의 불안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 노예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노예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으니 나중에 전쟁할 때 저 노예들을 앞장 세우지 못하면 지금 같으면 총알 바지죠. 앞장 세우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획 돌아서 갖고 적과 짝을 해가지고 그 적하고 같이 우리를 치게 된다면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막 불안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그곳에 사로잡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만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도요, 이 인생에 딱 땅에다 발 딛고 튼튼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불안한 일이 생기면은 그것이 내 모든 내 인격과 내 삶을 지배를 해버려요. 그렇게까지 되도록 놔두지 말라고요.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불안이 올 수도 있어요. 염려가 올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것들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갔다가 아들을 낳으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랬죠. 그런 놀라운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모세로 하여금 결국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또 이제 사탄은 이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못 늦춰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네. 그러면서 네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아이고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또 집중을 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다윗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왕자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다윗의 후손만 죽이면 여자의 후손이 못 나타나겠구나 해서 다 죽였는데 그중에 요아스라는 아이 하나가 간신히 제사장에 의해서 자기 고모에 의해서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에 의해서 아달랴가 이제 처단되는 일이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잠깐 멈춰놓고 우리가 한번 이 사단이 하는 일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방법이 교묘하고 교활하고 강교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인 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죄가 하나도 없던 에덴 동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가 밀착되었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굉장히 인간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요. 하나님은 너를 억압하는 자야.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야. 왜 못 먹게 해? 먹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 아니 그 많고 많은 오곡백과 다 놔두고 뭐하러 한계를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앞에 지내가면서 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목적지가 다 도착할 때쯤 되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반가운 거예요. 기도한 것 보니까 크리스찬이구나 싶어갖고 아이고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다고. 놀래가지고 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도착하는 그 도시의 목사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강력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는 사탄 처치가 있단다. 그 소리 제가 젊었을 때 듣고 참으로 이상하구나 그랬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사탄을 숭배할 수가 있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자기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탄을 굴러 떨어지게 하리라는 것은 사탄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무적행에 가서 굴러 떨어지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 수모를 감당하고 인간을 위해서 도운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고맙겠습니까? 아하, 이렇게 거짓말을 강교하게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탄은 참소하는 자인데 욥기를 봅시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천사들이 오는데 어떻게 사단이 거기 하나 끼어갖고 와요?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가만두면 그렇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재산도 보호해 주시고 자식들도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보험하게 되어주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지. 만약에 그것들을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걔는 당장 거기에 보니까요. 정령 저주하리다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해봤잖아요. 지금 안 넘어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놓으니까 정녕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을 원망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한꺼번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자식 다 죽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죠. 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또 묻습니다. 너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보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육체는 안 건드렸잖아요. 육체는 그 몸을 쳐보세요. 몸을 쳐서 주야장장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정녕 하나님을 저주하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믿음 좋은 사람도 기어이 띄어내놓고 싶어하는 자 그 속에서 원망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하나님 너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훅 넘어와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이 포로가 전부 돌아오리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제 얘네들이 죄지어가지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니까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우상 숭배했던 얘네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회당을 지어가지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토라를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지었구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몰살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드와 모르드개 때문에 완전히 역전승해서 하망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역사를 타고 유대 역사를 타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을 모독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요. 그런데 때가 다 됐네. 70년 만에 온다 그랬는데 70년 만에 지금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70년이 다 되었네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본토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기도는 잠깐 내려놓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 하나님의 처사는 합당합니다.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21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지요. 그래가지고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오려고 하는데 바사국의 군인들이 막아가지고 내가 걔네들하고 싸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그러죠. 그러면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천사. 영의 존재예요. 그런데 바사국,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을 물리쳤던 그 바사국에 무슨 인간 군인이 가브리엘을 맡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를 쥐어짜고 있는, 그 나라를 탁 둘러막고 있는 악한 영의 그 나라를 장악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니라고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안보는 다 무너졌지요. NLL 갔다가 무너져버리니까, 영의 상이어도, 김정은이 북한에서는 자기들 영역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서해를 갔다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공무원, 해수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 그 부유물에 타고 있는데 죽였잖아요. 그것도 총격을 가하고,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80m 앞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저 출렁출렁한 바다예요. 파도가 있는 거기 있었는데, 자기들이 배 타고 가서 4, 50m쯤 앞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어물어물하고, 뭐 대한민국 소리하고 말을 잘안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총살을 시켰다 그러죠. 그 흔들리는 배에서 4, 50m 앞에서, 80m 앞에서 그 정확하게 총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시체를 소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불태웠다고 소각을 해놓고 김정은이 친설하고 미안하게 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미안하단 말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와. 미안하단 말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감히 위원장 동지께서, 감히 신적인 존재가 인간인 우리한테 미안하다겠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격해야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요, 지금 세계가 난리더라고. 미국이 난리고, 유엔이 난리고, 뭐 유럽에서 난리고, 막 이건 뭐 가만둬선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쉬쉬쉬쉬쉬쉬쉬.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진은 주사파 사상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사상과 우리가 대적하여 맞장 써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한 인간, 아무개 믿고, 아무개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견고한 진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물리칠 수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견고한 진은 더욱더 견고해질 따름이라는 거예요. 밉지요. 생각해보면 열받지요. 뉴스를 안 봐요, 제가. 열안 내려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분명히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장악된 악한 영의 존재들이 꽉 있고, 그러면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이 양쪽들을 볼 때요, 이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사람도 이혼하고 저 사람도 이혼하고 이 사람은 별거하고, 그것이 쭉 형제 다섯인데 네 명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뭐예요? 이 이혼의 영이 그 가정을 꽉 흔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보세요. 계속해서 고혈압에 있는 집들은 거의 그집 고혈압이 있어요. 자식들 흘러내려와요. 가족력이다 그러죠. 심장병이 있는 집은 심장병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걸러서라도 꼭 있어요. 당뇨가 있는 집들은 또 당뇨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깨끗이 처리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 가정을 견고한 진으로 꽉 붙잡고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니들 곧 돌아간다. 그말안 해주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올 세상, 나중에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니엘 9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쭉 구약의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 동안에 얼마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죠. 에서는 야곱을 공격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공격하고 사울은 다윗을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야, 딱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디냐 베들레헴에 왕을 경배하려 하노라. 그래 놓으니까 그때 이 사탄이 바짝 긴장을 하죠. 그렇게 막았건만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건만 어떻게 된 게 지금 왕고예요.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게 나니까 헤롯을 부추겨가지고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죠. 그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잠깐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왔어요. 다 이제 드디어 맞장을 떠야만 할 일이 광야에서 터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참 주의를 해야지요. 맞장을 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드디어 사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만히 보세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는 문제예요. 이것도 선악과를 못 먹게 한 하나님은 부당하다예요. 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부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부당하다. 어떻게 독생자 외아들 예수가 육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으면 어떻게 40일 동안을 굶주리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제하고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의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섬겨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있다 그래. 교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만 사람, 중고등학교 다니다 졸업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 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불량한 사람 만나 꼭 예를 들어요. 우리 옆집에 어디 교회에 집사 있는데 그 사람은 엄청 돈 떼먹고 도망갔단다. 이런 것만 아주 넣어갖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죄지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부당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하고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의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 것은 섬긴 것이고 내 현실은 내 능력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신 능력 있지 않소. 이 돌로 떡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 돌로 떡 되게 해라. 현실은 현실이지 않냐. 현실은 현실대로 해결해 나가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말아라.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지 않소. 이것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맞아, 맞아.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주일날 점찍고 가면 그 다음에는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 뜻대로 세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문제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의 문제가 따로 떨어져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따로 떼놓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으로 확 갖다 붙여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러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전부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당신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왔다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당신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왔다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왔다면서 그런데 굳이 이 모든 과정을 복잡하게 거쳐가면서 만들 일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나비처럼 살포단이 앉아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고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바로 달성할 수 있지 않소. 그걸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요?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까지 해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왜곡되게 인용하는 것은 사탄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 시편 말씀에 보니까 뛰어내리면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발을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것을 딱 틀어가지고 당신이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싹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자기 알아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앞당겨서 짠 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앞서 달려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앞서서 내 알아서 짝짝짝짝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따라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지요.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마라. 세 번째 시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 만국의 모든 영광 내가 한 큐에 당신 주겠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경배하시오 그래요. 사탄은 최고로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은 인간한테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한다면 이것은 이제 깨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내가 당신을 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경배하시오. 이 루시퍼가 원래 천상에서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음악 부분에 있어서 노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심한지 몰라요. 심지어 아이돌 그룹에는 노래 제목이 루시퍼도 있더구만. 노래 제목이. 그러고 모든 것들을 이 막 그 세팅해 놓은 것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건 완전히 지옥의 멋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레이디 가가 한국에 와갖고 어서 공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공연 취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지요. 야, 그 여자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은 비둘기든지 닭이든지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피를 온몸에 바르고 공연을 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에 패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절해. 네 영혼만 나한테 팔아. 그러면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돈과 명예를 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보세요.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먼로, 뭐 최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죠. 물론 유명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찍어서 확 뜨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영혼을 팔고 사탄을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탄을 찬양 안 한다고요? 여러분 볼까요? 요한일서에 주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탄은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따라가고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은 즉 뭐예요? 내가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한테 가서 절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갖다가 내가 맞아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따라가고 그 가치에 아멘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바로 사탄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라적으로 크게 저는 두 가지를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2002년 월드컵 때 Be the Red 그렇게 써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월드컵 할 때 그 빨간 옷들 젊은 애들 빨간 티 입고 온 나라를 누볐지요.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어떤 교회들은 한 가운데다가 테레비 놔두고 그 빨간 티 입고 여기다가 빨갛게 되자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되자 그 말이에요. 온 나라가 마귀를 향하여 경배한 것이 2002년이었다니까요. 모르고도 했고 몰랐겠지요. 모르고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필이 뭐 이름이 붉은 악마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필이면 왜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냐고 하얀 천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열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력도 안 되는데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온 나라가 사탄을 경배한 사건이 그때였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2013년에 백스코에서 WCC 모였을 때 거의 수많은 교회의 교단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옳다고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중에 거기서 나온 자기들의 합의문 뭔가 집회를 했으면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이 예수님 외에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한 그것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동성애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 아니, 이것이 합의문에 들어있어요. 참 이상한 종자들이네. 뭡니까? 뿌리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두 가지 아주 국가적으로 첫째 2002년 월드컵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 마귀를 숭배해버렸었고 경배해버렸었고 2003년은 종교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마귀를 숭배해버렸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이 세 번의 시험에 지금까지 안 넘어간 인간 종자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부당해. 그러면 마저 억울해.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그냥 대번에 다다다다 쏘아대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서고 하는데 안 넘어가. 내가 너한테 명예 권세 다 줄게. 너 나한테 경배해야 하는데 아이고 알아서 기어주지 않고 그것 사정없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해버리잖아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지니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말씀으로.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뭐 헤롯 왕도 일조했지요. 본디오 빌라도도 거기서 이제 최후의 사인했지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어리석인 군중들 전부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받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제 숨을 거두지요. 딱 보니까 만 이틀도 안 돼. 만으로 치면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셔갖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만 이틀도 안 됩니다. 그동안 사탄은 좋았어요. 자기가 드디어 여자의 우선을 이겨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이틀 새벽에 이틀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사망을 깨버렸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강한 권세인 사망을 깨버리고 부활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다는 것을 사탄은 비로소 그때 안 거지요. 자, 그때부터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예수님도 전부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그 말씀이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계시록 12장 보세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하늘에서 내려왔다. 고린도 후서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심이니라.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해놨으니까.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 쓰고 뭐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방패 붙이고 호신경 붙이고 성령의 검 갖고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발을 신고 열심히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괴로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있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 기도 제목은 처음에는 이만큼 산덩어리만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해가면서 해가면서 그 문제는 점점 쪼그라져 버려요. 조그매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말로 하는 것 잘못한 것 얼른 우리가 알아요. 아이고 이건 내가 안 할 말을 했구나. 행동 잘못한 것 얼른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 안 알아집니까? 생각과 느낌이 죄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제가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한 2-3일 전쯤 될 것입니다. 그 산에를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계속해서 이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요즘은 내가 그리 안 가고 사람들 별로 없는 데로 가요. 그런데 그 별로 없는 데는 조그만 동산 같은 곳인데 거기를 뺑뺑 돌아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그리 스쳐 지나가기는 해도 거기서 걸음 걷는 사람은 없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뭐 201동인가 사는 어떤 아줌마하고 둘이 항상 그 시점에 만나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는 저 위에서 하시오. 나는 밑에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 하나가 한 50이나 된 남자가 계속해서 그 조그만 데를 뺑뺑 도니까 이 사람은 걸음도 빠르니까 이렇게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남자들은 여기 잘 안 오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신경 쓰고 부딪히게 만들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한 번씩 째려봤지요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제 우리들이 더 먼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뭔 생각이 드냐면 네가 거기를 도는 것이나 그 사람이 거기를 도는 것이나 똑같아. 거긴 내가 사놓은 데도 아니에요. 내 땅도 아니요. 그런데 왜 네가 도는 것은 당연하고 그 남자가 거기 도는 것은 왜 자꾸 째려보냐. 너 그거 잘못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내가 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느낌도 그 사람한테 내가 뭐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 째려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느낌과 생각까지도 주님이 원치 않으실 때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것이 딱 거기 걸어 내려오는데 그 생각이 내가 들면서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다 똑같은 조건인데 내가 하는 것은 마땅하고 남이 하는 것은 불편하고 하나님 그건 제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자 제가 어떤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하여튼 많은 그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스펙도 좋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회개를 할 때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두꺼웠던 벽이 회개하면서 점점 얇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얇아진 이 마지막 단계의 회개에 딱 들어가게 나니까 그때부터 영안이 확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자유롭게 정말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된 계기였다. 그래서 그때 내 마음속에 지금은 회개해야 되는 때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그냥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접속이 돼요. 접속이.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뜻이 부어지면서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그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엄청 싫어하죠. 기도할 때는 그 옆에 오래 머물고 있고 싶어도 못 머물어요. 괴로우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서 임시 떠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써진 것이요 하고 놔두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한 내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아까 뭡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이거 다 줄게 했을 때 뭐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한테 무지하게 예배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드려지는 곳, 말씀의 금이 행해지는 곳, 그 다음에 예배가 있어지는 곳, 그곳에는 사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밑으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전신갑주, 그것 심하다 때마다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선포, 세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제가 출애굽기 계속 제가 그 올려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늘은 이제 아침에 또 일찍 여기로 와야 되니까 제가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 이제 그런 올려요. 그러면 4시 반 그쯤 돼서 이제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제사장들한테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매일 아침,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 내그 소리지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상번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상번제가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을 살 때에 사탄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못 해요? 못 이겨요. 그래서 무기는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사탄이요. 마지막에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대환란 7년간이에요. 자, 모든 정황이 참으로 예수님 가까워 온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것은 몰라요. 가까워오고 있다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고 계속해서 세마포 입은 자,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행실을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린 양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이 있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먼저 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같이 따라옵니다. 천사장의 호령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럴 때 옛날에 처음에 오실 때는 주님이 마구간에서 언제 안 온지 모르게 오셨지만은 이때는 왕으로 군림하시지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오실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이 지상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휴거되고 나면 그 남아있는 7년 동안은 이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 7년 동안은 사탄이 장악하는 시간이에요. 사탄도 알아요. 그것이 자기의 끝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사탄이 내 평생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경배받고 싶은 것.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봐보세요.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적그리스도, 사탄 삼위일체는 사탄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지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통합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통합자.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통합자인 거짓 선지자가 이 사탄을 막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띄워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완전히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내주 합일되어 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럴 때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하고, 만약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이지요. 매매를 못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7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힘든 것이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은 그래도 조금 숨쉴수 있어요. 후 3년 반이 됐을 때, 드디어 경배받고 싶은 그 사탄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3성전의 보좌 앞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경배하라고 하죠.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 야곱의 환란, 그 엄청난 환란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환란 7년 동안에 이제 자기가 끝임과 동시에 자기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제3성전에서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지상재림할 때 그 사탄을 하나님이 영원한 무저갱에 쳐넣고 천년 왕국이 시작하죠. 천년 동안은 이제 사탄이 못 나와요. 그런데 천년 끝에 잠깐 노일이니 그랬죠. 그래서 온 세계 만국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때 사탄이 없고 사탄이 없으니까 죄가 뭔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인간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요. 그때도 미혹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천년 동안 애 낳고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때도 미혹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백보좌 심판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 그리고 이마나 손에 표받은 자, 모든 사람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때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은 것처럼 사탄은 엄청나게, 정말로 우리 이렇게 보면서 알만한 사람이,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정말로 대깨문으로 나오는 것 보면 이상하잖아요. 견고한 진 속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사탄의 역사는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며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시시때때로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살인을 하겠습니까?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한테 위험하고 무섭고 회개해야 될 사건이구나.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한 고개를 돌리자고요. 우리가 아이고 저 썩어 저 죽일 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놔둬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하게 정말로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런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해야 될 것인가 잘 챙겨가면서, 제가 그때 우리 홈피에도 올려놨었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다 가운을 입고 가운을 걸치고 앉았더랍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것은 즉 뭐예요? 무지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거예요. 의의 가운을 걸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구나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주보도 나눠주고 자리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가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띠고 얼마나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랬는데 가서 보니 마네킹이더래요. 즉 뭡니까? 생명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데 교회에서 일은 잘하고 있다고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몸이 사람 몸이 아니고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몸이더랍니다. 슬쩍 미니까 팍 하고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또 가운을 입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 형상인데 전부가 벌레로 사람 형상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름 말할 수 없이 냄새나고 악취가 나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환상 가운데 봤던 그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미소 띄고
환하게 교회에서 주의 일한다고 하면서 실은 생명이 전혀 없는 마네킹 같은 사람들, 냄새나는 벌레 같은 사람들, 전혀 생명이 없이 가운 끼고 앉아갖고 만져가고 있는 지푸라기 같은 인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겠습니까? 그러니 저렇게 말도 안 된 일들이 하고 말도 안 된 생각과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역사를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잘 살펴가면서 날마다 성공하고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이름 불려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이 악한 세력 앞에 무방비로 넘어져 버리는 정말로 생명 없는 지푸라기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래도 이 믿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은 정체되면 굴러떨어집니다. 하나님, 전진 아니면 후퇴지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손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내 온 몸과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